Today, this is another lightsome video, and it's called Peer Interview by Juhyun. So this is getting to know more about her, about our main dancer and lead vocal. So let's start. Too loud.라이썸의 주연입니다. 아,이 it's so 음악에 good. 들은 것 같게 틱 불러주세요. 하고 앞으로 저도 쪄죽다. 아 죄송해요. 이렇게 보여도 지적인 사람이라는 거. Ooh. I bet she is one of the main reasons of chaos in the group. 아, 그러면 바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삼모수첩부터 봐야 하는데요. 이 안에는 저의 출생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수님 아가고요, 저는. 여기 이렇게 초음파 사진이 있어요. 뭔가 입꼬리가 웃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오. 예, 많이 하던데, 유튜브 하하. 보면서. 어렸을 때 뭔가 막 조잘조잘 막 다니는 스타일보다 말이 없고 되게 소심하고 울지도 않고 되게 그냥 항상 이렇게. 저는 돌잡이 때첫 번째로 Oh 펜을 my God. 잡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잡은 게 바로 이 판사봉입니다. 어렸을 때 치어리딩을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치어리딩을 배우다가 또 치어리딩 때 만난 친구를 따라서 커버 댄스 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말 저의 흑역사 중 흑역사인데 첫 번째 사진은 이건데요. 오, 제가 이걸 와우. 처음 보자마자 와, 눈밑이 정말 은갈치다 해가지고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저는 퍼스트 원 베스틴이라는 팀명의 커버 댄스 It's a 팀으로 pretty beautiful 인천에 가서 voice. 이제 Wow, 연습을 it's so 했었어요. cute. 주말마다 부모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갔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거기 내려다 주시면 저는 거기서 하루 종일 연습하고 공연 있는 날은 공연하고 그때부터 좀 어릴 때부터 홀로 서는 연습? 뭔가 즐거움도 있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춤은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주 췄던 게 보여드릴까요? 아, R&B Miss Girls Generation. 부럽네요. 춤을 갑자기 추어가지고. You're so 초등학교 good. 4학년 때 이제 오디션을 봤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덜컥 오디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수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크게 하지도 않았었는데 연습생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점점 욕심이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약간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막 방송도 하고 되게 바빠지면서 학교를 거의 출석만 하고 이제 나가게 되고 연습하게 되는 때가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아예 연습에 올인해서 투자하고 나중에 내가 여유 있을 때 다시 공부에 또 집중할 수 있는 게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고민 끝에 저는 조금은 Yeah, it's very hard. 과감한 Your 선택을 passion or 하게 your 되었습니다. studies. Yeah. 다음으로 보여드릴 저의 오브제는 바로 이 독서 노트입니다. 전에 쓰던 그 스프링 노트가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쓰고 있는 노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써놔야겠다, 기억하고 싶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요. 평소에 뭔가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나 막 시사, 사회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계속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뉴스레터를 구독했어요. 메일로 이렇게 일주일마다 오는 것도 읽고
신조어를 제가 진짜 몰라요. 항상 친구들 얘기하면 잘 못 따라가는 편인데 신조어도 그래서 제가 마침 최근에 공부를 했거든요. 깁데 뭔지 혹시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 거죠? 야, 미드. 깁데 깊은 대화입니다. 오 마이 갓. 보여도 They like this can help you meet up. 아 죄송해요. This is another UNB. 7년 동안 이제 가수를 꿈꾸면서 제가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을까를 진짜 많이 상상을 해봤었어요. 멈추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거기에 뭔가 끈기, 열정, 노력 이런 단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싶어서 뭔가 누군가에게 계속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대에서의 저, 그리고 또 무대 밑에서의 저, 앞으로도 더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라이썸의 주현이었습니다. Oh, that's too short. 안녕. 안녕히 계세요. That is too much information. Wow. Let's get into about them. Wow, this is now my first reaction video to PR interview, and I want to react into others too, especially Hina, because she's probably catching my eyes recently. She's too cute. She's knuckle-like cute. So yeah, this now the end of Lightsome episode this day. So thank you for watching my another boring video, and see you next time.